이제 이런 걸 감안해서 삼기신도시 물량을 감안해서 이런 데서 전세 살아라 이런 추천하실 만한 데 있을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까지는 주로 이 잘못을 방지하는 법을 주로 여쭤봤는데 청약의 고수가 되려면 이런 걸 노려라 반대로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청약 가점이 몇 점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 네 그건 정확히 알아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본인이 청약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규제 현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아, 네. 일단 기본적으로 청약 통장 1순위 요건이 되려면 투기 과열 지분은 24개월 이상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12개월 이상 또 이제 기타 뭐 비규제 지역은 6개월 이상 네. 이게 다 규제마다 1순위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쉽게 설명해서 서울은 이제 당연히 2년이죠. 예. 분당 일산이면 다 2년이고 네네. 웬만한 수도권은 2년. 네. 약간은 광역시인데 그렇게 막 시끌벅적하지 않은 데는 약간 1년이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저 중소도시는 6개월 뭐 이렇게 네네. 분류하면 네네. 어렵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최근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경이 된 지역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전에는 6개월짜리 통장만 있으면 1순위였는데 이제 12개월로 바뀐 거를 일반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하거든요. 동두천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면 부적격이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새로 바뀐 거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청약 가점과 이제 지역의 규제 현황을 알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일단 무주택자는 특별 공급을 일단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좀 당첨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특별공급 물량들이 좀 증가를 하면서 이제 민간 같은 경우도 그 공급 세대수의 53%가 특별공급이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네, 공공분양은 85%입니다. 오. 그러니까 일단 특별공급에 해당된다면 특별공급을 먼저 지원을 하시고 1순위도 해당되시면 또 1순위도 같이 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별공급이 일단 다 잔여 있고요. 노부모 부양, 네, 노부모 부양 있고, 그다음 중소기업 특별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저희가 통칭해서 기관 추천 네. 특별 공급이라고 하는데 기관 추천 특별 공급에는 뭐 중소기업 근로자도 있지만 이제 국가 유공자분들 네. 그리고 장기 복무 군인들 뭐 이렇게 실제로 가지수로 보면 뭐 약 한 35~36가지 세부 항목이 있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뭐 이렇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신 분들도 있고 네 금메달만 돼요? 은메달 금메달 안 됩니까? 일단 금메달 금메달만 1등만 차별한 탈북자들 위해서 이거는 이제 민간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예. 공공분양에는 탈북민들을 위한 특별공급도 있고요. 인천 경제자유구역이나 예. 뭐 그런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특별공급도 또 발표. 아 그래요? 네네. 외국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을 아, 대상으로 또 특별공급을 배정을 합니다. 네, 또 저희가 몰랐던 많은 것 있습니까? 아 장애인분들 특별한 아, 네. 것도 있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 가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도 공부를 굉장히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장애인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장애가 있으셔야 됩니까? 아니면 부양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분이 있으면 됩니까? 세대원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관 추천 특별 공급 그러면 부부인데 남편이 좀 불편하신 예. 분이 있으면 부인이 세대원이 대신 네,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 특별공급도 노부모 특공이랑 생애 최초 특공은 세대 주만 청약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 이것도 복잡해요. 네네. 근데 신혼 특공 뭐 이렇게 다자녀 기관 추천은 세대원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세대주 기준이었는데 또 바뀌었거든요. 네. 거의 청약 제도가 단연간 한 20번 바뀌었습니다. 이게 부적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청약에 이 추천 제도가 있잖아요. 추천 네네. 제도 이것도 투기 과열 지구랑 조정 대상 지역이랑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릅니까? 예 일단 가점제 추첨제를 나누는 기준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죠. 국평 초과냐 아니냐. 네네. 이 85제곱미터 이하를 들면 투기 과열 지분은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은 가점제 50%, 추첨제 50%. 반반. 네네. 네. 근데 이제 조정대상 지역은 또 다릅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형은 가점제 75%, 추첨제 25%고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대형은 가점제가 30%, 추첨제가 70%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은 네.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가 40%, 추첨제가 60%. 예.
그리고 8호 초과는 이제 100% 추첨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추첨제도 무조건 추첨이 아니라 이 추첨제 대상 물량 중에 75%는 무주택자를 먼저 선발을 하고 나머지 25%는 그 앞에 75%에 해당 안 되는 거기서 떨어진 무주택자 또 1가구 처분 조건 쓴 1주택자 뭐 이런 분들이 또 같이 또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1가구 가진 분들이 이 갈아타기 용도로 추첨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에는 정말 바늘구멍에 네, 실제로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거죠, 그죠? 그냥 당첨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로또 오브 로또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 이것도 방식이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청약을 하는 곳이 다릅니다. 민간 분양은 청약홈에서 네. 청약을 하는 거고요. 공공 분양은 각 지자체마다 뭐 SH 서울에는 SH 공사가 있고 경기도에는 또 GH 네. 경기도시개발공사가 있고 최근에 뭐 사전청약은 또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또 받고 있고 그러니까 공공분양은 각 지방공사에서 각각의 청약을 받고 또 이제 민간분양은 청약홈에서 받고 있는데 뭐 일단 뭐 이거 외에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가장 큰 차이는 공공분양에는 민간분양이 없는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자산 요건과 소득 요건이 이제 명시가 돼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간분양 같은 경우는 소득을 보는 게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공공분양의 같은 경우는 특별공급과 뭐 일반공급도 뭐 소득 요건을 보고 자산 요건, 뭐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뭐 이런 가액까지 다 이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청약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건 바이 건이긴 하겠습니다만 보통 공공분양, 서울 수도권에 나오는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소득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 통상 120%가 뭐 기준인데 최근에는 이제 140%까지 이제 2순위로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분양은 160%지만 공공분양은 조금 더 그러니까 공공분양은 조금 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요건이 조금 더 좀 저소득층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 통장을 불입하는 방식도 좀 다르잖아요. 그거 설명해 주세요. 불입하는 방식이 일단 일반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서울에서 청약을 한다고 하면 그냥 가입 요건인 겁니다. 네. 24개월 이상이 돼 있고 예치금이 납입이 돼 있으면 청약의 조건이 되는 건데 네. 그리고 선정 방법이 이제 가점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점이 높은 순으로 뽑게 되는데 네.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가점으로 뽑는 게 아니라 청약 통장의 불입과 그 불입 금액과 납입 기간이 길수록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뽑기 때문에 네. 좀 이제 당첨자 선정 방법도 좀 다르고요. 그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 그래 이 매월 10만 원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 이제 있잖아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꼭 이게 기준이 10만 원이라는 기준은 없는 건데 만 원, 2만 원씩 넣으면 기간은 많을 수 있지만 불입 금액이 적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인정을 해주는 금액이 기본적으로 뭐 10만 원이 이제 한 달에 맥스죠, 네, 맥스. 네, 맥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10만 원씩 매달 넣어라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렇죠. 네. 민간 공공을 같이 보시는 분들은 매달 10만 원씩 불입을 하시다가 민간 분양이 이제 공급이 될 예정인 것들을 사전에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가서 언제쯤 모집 공고가 날지를 여쭤보고 지금 내가 통장에 250만 원 있는데 12월 달에 모집 공고가 날 예정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50만 원을 미리 통장에 넣어놓으면 1순위 요건인 이제 24개월에 300만 원 요건이 네.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금리가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일반 예금이나 일반 적금보다는 금리가 아직은 조금 높기 때문에 몇 프로나? 지금은 뭐 한 1.1% 후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3% 4% 그전에는 막 6, 7%까지 했었는데 워낙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네, 이거 금리도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둘 다 같이 보시는 분들은 매월 10만 원 맥스로 넣다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언제 나올 것 같은데 자기가 넣은 돈이 거기에 모자르면 그 차이만큼을 채우는 네, 방식으로 불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청약 365라는 앱을 운영을 하시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 제가 들어봐도 너무 복잡하거든요. 네. 필요성을 좀 절감하셨다고 들었어요. 많은 사례 접하시면서 어떤 방식의 개선이 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법 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일반 사람들에게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들어봐도 모르는데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1977년도에 처음 청약 제도가 생기고 나서 약 한 150회 정도 개정이 됐거든요. 그 누더기겠네요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약 한 4년간 그 20회가 바뀌었습니다. 또 20회가 바뀌면서 부동산 대책은 약 한 26번 그렇죠. 정도가 나왔고 이게 겹쳐져 겹쳐지니까 완전 네네. 아수라가 되는 거죠. 아수라. 네. 그리고 일단 청약 제도의 문제점은 제가 이제 생각하는 문제점인데 가족 구성원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게 반영이 좀 안 돼 있습니다. 부양가족만 보더라도 1인 가구가 지금 비율이 가장 높은데 1인 가구는 청약 제도에서 거의 소외가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데도 자녀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대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좀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위한 좀 청약 제도도 좀 개편이 좀 됐으면 합니다. 네. 1인 가구가 사실 지금 현재 청약 제도에서는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이 만점이어도 부양가족에서 점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1인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을 신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정 힘들다면 지금 가점제로 하다 보니까 가점 높고 이런 분들만 당첨이 되는데 무주택자 추첨제를 좀 증가를 이제 그 비중을 좀 키운다면 이제 1인 가구도 참여해서 추첨제로 좀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청약 제도가 이제 시스템상으로 너무 좀 복잡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게 어떤 게 복잡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주택은 청약홈에서 청약을 하고 네. 공공은 뭐 각 지방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적어요. 일반인들이 나 이거를 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공분양인지도 모르고 청약홈은 아무리 나와봐도 이게 없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럼 이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 이건 LH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미 또 내가 원했던 거는 또 이미 모집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통합 청약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일반 소비자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12월 1일 날 이제 상기신도시 알짜 청약 시작을 좀 하죠, 그죠? 네. 과천 주암이나 네. 부산도 지금 나오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눈여겨 보고 있는데 청약 당첨 꿀팁 이런 게 있으면 네. 있을까요? 네. 일단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상기신도시를 이제 초반에 선호도 조사를 한 게 있었거든요. 네. 1위가 하남 교산이었고. 1위가요? 네. 2위가 고양 창릉 그리고 3위가 과천 주암인데 이번에 1위 3위가 같이 공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꿀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하남 교산이 경쟁률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만약 하남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당해 지역을 우선적으로 30%를 뽑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수도권 서울에 있는 분들보다 내가 먼저 좀 당첨이 될 수 있는 네. 선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당 지역으로 청약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대규모로 공급이 되는 곳에 좀 넣어야 네. 그래도 당첨 확률이 좀 늘어나게 그래도 되고 그래도 모수가 많은 데 가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과천 주암 같은 경우는 천세대가 넘게 나오지만 대부분 신혼 네. 그죠. 듣고 이제 그리고 실제로 공공분양은 한 100몇 세대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이제 당의 100점 이제 100%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니면 여기는 좀 청약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남 교산이나 양주 회천 같은 경우도 거기도 양주 회천도 양주 옥정 신도시처럼 대규모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당의 뭐 이렇게 30% 뭐 수도권 20 50% 뭐 이렇게 당의 30 경기도 20 수도권 50%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좀 그런 곳에 내가 타지역이라도 당첨 확률이 높은 곳에 물량이 많고 네, 그런 곳에 좀 청약을 하면 그리고 사전 청약도 마찬가지로 자격이 된다면 특별공급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네. 해야 됩니다. 왜냐면 민간은 한 53%가 특별공급 물량이면 공공분양은 85%가 특별공급 물량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그렇지만 신혼 희망타운 비율이 공공분양 비율보다 조금 더 세대수가 높아요. 네. 이번 3차는 총 4,167호 중에서 신혼 희망타운이 52%, 한 2,172호
후보가 나오고 공공부장이 48%인데 뭐 신혼부부라든가 한부모 가정 그리고 여기에는 특이하게 이제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 희망타운을 청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계획하고 계신다던가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정이라면 공공분양보다는 이제 신혼 희망타운 쪽을 한번 청약을 해보시는 게 당첨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유행했던 과천 지정타 같은 경우에 그 네. 물량 받기 위해서 과천으로 전세 사려하는 네, 분들이 네. 많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장 뭐 지금 3기 신도시 다음 달 청약은 안 되겠지만 향후 이제 이런 걸 감안해서 3기 신도시 물량을 감안해서 이런 데서 전세 살아라 이런 추천하실 만한 데 있을까요? 3기 신도시 중에서 사실 뭐 하남이 제일 좋겠죠. 왜냐면 미사 강변이라든가 가밀지구라든가 이미 이제 인프라가 형성되고 네. 송파 생활권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주 회천지구를 조금 역발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GTX 신호선이 그 덕점역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양주 회천지구가 덕점역 바로 밑에 덕계역 뭐 이렇게 거기에 분군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남 이제 조성이 되면 강남 오는데도 좀 시간이 좀 단축이 될 거고 거기가 삼성역 통과하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주 회천이 지금 현재 거의 뭐 기반 시설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 있어서 예. 지금 아마 제가 모집 공고를 이번에 3차 청약 보고 왔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과천 뭐 시흥 뭐 하남은 대부분이 예상 입주 시기가 2027년입니다. 네. 근데 2027년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쵸. 네, 회천은 24년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이미 기반이나 그 구획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데보다 조성이 빠른 겁니다. 그러면 빨리, 그러니까 사실 사전 청약은 했지만 이게 7년이 될지 8년, 그렇죠.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사실 좀 불안정하거든요. 양주 본 청약이 빨리 나오겠네요. 네, 본 청약도 다른 데보다 3년 이상 빠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천이나 뭐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본 청약도 예정이 2025년 뭐 이렇게 돼 있지만 회천 같은 경우는 뭐 2022년 3년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한 2년 정도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빨리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는 좀 그런 것도 노려보면 양주를 전세로 가라. 뭐 양주 네. 쪽에 왜냐면 양주가 굉장히 커서 옥정 신도시는 인프라가 이미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옥정 신도시에서 전세를 그렇죠. 살아도 되는 거고. 지하철도 잘 좀 돼 있죠. 네, 지하철이 일단 GTX도 27년 정도 예정이니까 예. 뭐 입주 시기가 조금 빠를 수는 있겠지만 이미 지하철은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 이제 GTX역이 신설되면 획기적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과천 주암 같은 경우도 같은 GTX 신호선이 지나가거든요. 거긴 미치고 여기는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과천은 이제 물량이 너무 적어서 개인적으로는 양주가 적으니까.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내 생활지가 직장이라든가 뭐 그런 게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뭐 서울 북부 권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뭐 회천이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울에서 조금씩 확장이 되는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KTX가 뚫리면서 전국이 철도망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됐듯이 GTX는 수도권의 생활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만 네. 실제로 첫 역에서 타면 좋은 게 앉아서 그렇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그렇죠. 장점도 있고요. 좋잖아요. 잘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 사모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특히 청약 초보자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을 잘 취합해서 우리 사모님을 한 번 더 모시고 우리 네. 개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콘텐츠를 네. 한 번 더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댓글 하도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기회에 우리 사모님을 또 모시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OK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